그리고 이 실은 그냥 자르거나 매듭을 묶지 마시고 코바늘은 두 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통과시켜주시면 뒤에 바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역방향으로 한번더 아래 칸으로 살짝 내려와 주셔도 돼요. 그 자리에 하면 두터워지니까 이렇게 해도 가방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올린 가방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 도안이를 제가 그려놨는데 사슬 바깥쪽으로 짧은뜨기가 두 단이 떠 있는 상태고요. 사슬 안쪽으로도 짧은뜨기가 두 단이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시작은 요쯤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주고 다시 기둥을 올려서 안쪽에다가 또한 바퀴를 떠줄 거예요. 그냥 사슬만 뜨면 여기 사슬에 두단 정도 떠서 끈이 가늘어요. 그래서 한번더 안에다가 바늘에 실을 걸어서 두단더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실을 이렇게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 기둥을 떠주시고 짧은뜨기 할 때는 기둥을 하나 떠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실을 끌어와서 잘 잡아준 다음에 바늘에 걸린 건 코가 아니고 기둥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하나.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할 때도 한 길긴 뜨기 위에는 뜨지 않아요. 사슬에다가 하나, 사슬에다가 또 하나. 이 가방 끈이 있는 안쪽에다가 뜨는 거예요, 짧은뜨기. 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짧은뜨기를 떠야 되는데 여기 짧은뜨기와 그리고 첫 번째 사슬 떴던 이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여기 지금 구멍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봤을 때첫 번째 떴던 이 자리 여기다가 같이 모아뜨기를 끌어와서 바늘에 실이 세 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를 떠야 돼요. 근데 두개다 뜨지 않고 처음 짧은뜨기를 떴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 뜨는 차례와 그 여기 첫 번째 사슬 떴던 짧은뜨기 사슬에 짧은뜨기 떴던 자리에다가 또 모아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됐을 때 바짝 당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다음 코로 넘어갈 거예요. 짧은뜨기 뜨고 있는 마주 보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또 여기도 짧은뜨기 사슬에 한 줄씩 떠서 걸었기 때문에 여기 반대쪽에 남아있는 사슬 두 줄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맨 처음 떴던 사슬을 한 줄만 걸어서 떴기 때문에 두 줄이 남아있거든요. 주시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 뿌리 쪽을 찾으시면 돼요. 찾기 어려우시면. 자, 코를 빼먹지 마시고 여기 짧은뜨기가 이렇게 있죠. 그럼 뿌리 이렇게 보이는 여기 두 줄을 걸어서 짧은뜨기. 아마 초보분들은 코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놓치지 마시고 자, 여기 짧은뜨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1자가 짧은뜨기거든요. 거기 마주 보고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또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저기 반대쪽에 끈 반대쪽에 와서는 또 모아뜨기를 해야 되겠죠.
얘는 바깥쪽에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지금 모아떠야 하는 짧은뜨기가 여기 하나가 남았거든요. 여기, 여기와 여기를 모아떠줄 거예요. 여기와 여기. 자, 이제 한 개 한 코 남았는 이 자리에다가 바늘에 실을 걸어서 끌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칸, 거기와 너무 바늘에 있는 코가 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서 모아뜨기를 끌어와서 한 번에 떠주시고, 이 자리에는 짧은뜨기 한 번만 뜨셔야 돼요. 한 번. 그리고 자, 다 떴어요. 그럼 한길긴뜨기 위에는 뜨지 않으니까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맨 처음 떴던 짧은뜨기를 찾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 단을 더뜰 거예요. 그러면 기둥을 올리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는 빼뜨기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짧은뜨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 기둥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그리고 또 짧은뜨기로 옆에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코를 많이 하지 않아서 금방 또 옆칸으로 갈 거예요. 짧은뜨기까지 왔어요. 그럼 모아뜨기 했는 코 찾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머리코고요. 여기 이렇게 뭉쳐진 부분이 있어요. 짧은뜨기 하나만 뜨면 이렇게 11자만 보이면 짧은뜨기고, 뭉쳐진 코는 이렇게. 그럼 이두 코를 또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끈에 있는 첫 번째 코와 그 아랫단에서 모아뜨기 했던 코. 이렇게. 또한 번에 세 코를 빼주시고 한 단을 더 둘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했는 지점을 찾아서 빼뜨기를 하지 않고 돗바늘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짧은뜨기 한코 남아 있고요. 여기까지 떴고, 모아 떴는 코는 밑에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 짧은뜨기와 아랫단에서 모아 떴는 코를 또 모아뜨기 해주는 거예요. 모아뜨기는 코에다가 끌어와서, 여기도 끌어와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짧은뜨기 하나 남아 있거든요. 여기 한코 남아 있죠, 아랫단에. 여기다가도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여기다 첫 번째 코에 지금 빼뜨기 할 차례인데, 여기 빼뜨기는 코바늘로 빼뜨기 하지 마시고 돗바늘로 하는 거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실을 끝나서 돗바늘에다가 연결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이음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서 여기 코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아까 바깥쪽에 했던 끈하고 마찬가지로 코 하나 위에다가 돗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뒤쪽에, 여기 있죠, 여기 실이 걸려있는 여기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뒤로 빼준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자, 보이세요? 코가 똑같지만 세게 당기면 작아지고요, 좀 느슨하면 이렇게 커져요. 그 옆에 코와 크기가 비슷하게끔 조절을 잘 해주시고, 보이죠? 절대 빼뜨기로 마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방 안쪽에다가 실을 숨겨주시고, 가방 안쪽으로 이렇게 돗바늘을 끼우셔서 남아있는 실들이 보이지 않게 잘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잘라주시고,
가방끈을 바깥쪽에서 두 단, 안쪽에서 두 단,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작게 만들어서 그러는데요. 꼭 모아뜨기를 해주셔야 가방끈 부분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미니 사이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가방을 원하시는 색깔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도안과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쁜 가방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